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우리 여기 봐봐. 원, 투, 쓰리, 스마일. 도리야, 얘들아, 엄마 봐봐. 도리야, 엄마 봐야지. 옳지. 도리 셋, 셋 한 번만 더. 셋, 도리 셋, 굿 보이. 오케이. 동영상이었어.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지금 도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나 학교 보내고 이제 개학했거든요. 오늘 개학 첫날이어서 여기서 이제 미국은 first day of school, 그 학교 첫날에 몇 학년인지 이렇게 써서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의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도리야, 여기 현관 앞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저희 첫애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리고서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또 집 앞에 어떤 동물이 왔었나. 아이고 도리야, 그래도 탐색 중입니다. 뭐 이런 거 들고서 사진 찍어요. 제가 구독자가 8,000명이 넘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월등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진돗개를 키우면 항상 뭐 진돗개다 아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진돗개 채널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끔씩 뭐 상처받는 거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솔직히 막 기분이 안 나쁠 순 없지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도리 채널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 마음 따뜻하고 배려 깊으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런 댓글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을 일보다는 감동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도리가 정말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좀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견종에 관한 거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가족이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진돗개 타이틀을 걸고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그 never ending story 이게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심을 하다가 DNA 검사를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오빠 오늘 그거 했나? 주문했나? 저희 아침에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저는 진짜 이 생각이 꽤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오셔서 DNA 검사 해보라고 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한 분은 어느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까지도 주셨고 본인도 하셨는데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서는 견종 DNA 검사가 조금 일반화 되어 있어요. 한국보다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도 DNA 검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딱 누가 봐도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일 민족 국가. 예. 근데 그러니까 서양인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막 붙어 있고 자기 조상이 뭔지 이렇게 불분명할 때가 많아서 그런 거를 해요. 정말 자기가 어느 나라 혈통인지 이런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 앞집 아줌마 친구분도 DNA 검사를 했대요. 네, 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막 비용이 그렇게 막 싸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진짜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집 아줌마도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머니는 프랑스계, 아버지는 폴란드계 이러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리아나 그랜데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리스 계열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걔들도 견종 이렇게 그 확인을 해요. DNA 검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을 텐데 여기 페이스북에 그 진돗개 동호회 있거든요. 미국인들 하는 캐나다도 뭐 가입하고 그러더라고. 캐나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근데 거기 보면 DNA 검사 하신 분들이 꽤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두 군데 기관에서 진돗개를 잡는데요. 진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한 두 군데를 보고서 이제 한 군데에서는 뭐, 사람들이 만족한다, 뭐 50% 나왔다, 만족한다, 60% 나왔다, 만족한다, 막 이러길래 여기를 한번 해볼까? 왜냐면 여기 기간이 조금 저렴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또 막 확인해봤어요. 근데 엠발크라는 기관에서 거기서도 이제 진돗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순종인 줄 알고 받았는데 얘가 한 67% 진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이걸 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알겠냐, 이 변종이 뭔지. 그리고 솔직히 뭐 진도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많지도 않고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동부가 계열 이렇게 나오는데 동부가 쪽계 계열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자기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덧글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글을 얼마 전에도 봤었는데 애들 첫날 학교 등교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덧글 중에 하나가 자기 진도 렌치에서 분양 받았는데 100% 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도리도 그 진도 렌치, 텍사스에 있는 진도 렌치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뭐 67%, 70% 이 정도 나오면 그냥 그거 갖고서 데이터로 써야겠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막 이런 아이의 히스토리를 얘기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사람들이 다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런 과학적인 자료가 있으면 정말 자료로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믹스라고 나오면 그냥 할 수 없죠. 뭐 믹스라고 해야겠다. 이제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는. 예. 그래서 저희 막 그 언니, 친정 언니는 야, 그럼 뭐하러 하냐, 뭐 이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러는데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키트를 주문했고, 근데 그게 이제 얼마 걸릴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는 대로 이렇게 표본 이렇게 검출해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결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결과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구독자분들도 막 그거 갖고서 막 이렇게 서로 설전 안 하셔도 되게끔 제가 딱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Go! 우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